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고, 둘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최초 경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자기 눈이 자기 얼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울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08년을 돌아보면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몇년 전에 바미안 대석부를 폭파한 사실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세계적인 지탄을 하는 데 동의를 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 한 해가 문화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아주 위험한 문화사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울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지난 2월에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하는 그 숭례문을 우리 손으로 불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 누구도 다 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완전히 불쏘시개로 만들고 아마 세계 어느 문명 국가에도 이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 국보를 뻔히 보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수도 도심에 있는 소방서가 다 동원돼도 연기가 모락모락 한줌 연기 나오는 걸 불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화적인 한계에 의한 것이죠. 하나는 그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가 있다면 국보에다가 불을 지를 일도 없고 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소방서가 이 불끄는 마치 이 훈련하는 것처럼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었죠. 아무도 물동이 들고 그 안으로 불이 난 곳을 찾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숭례문과 같은 그 국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문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지키는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회마을에는 그 국보 하회탈이 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보로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뭐 40년 40년이 채안 됐습니다. 한 30년 난 듯한데 그 하회탈이 보관되어 있던 동사가 일제강점기 때 불이 탔어요. 불 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회탈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하회탈에 들어있는 나무 계작을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는 불탔지만은 하회탈은 불타지 않았고 그래서 국보로 지정되어서 지금 세계적인 문화예술품으로 그것이 빌보가 되어서 또 세계 국제적인 탈춤 페스티벌이 안동에서 이루어지고 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같은 분들도 영국에서 그런 탈춤 보고 한국에 가면 하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하회에 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하회 마을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무인 카메라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또 자동 스프링클러가 있고 소방 시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지키는 문화가 없으면은 그 몰래 불 지르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불 나고 난 다음에 뭐 감지기가 제때 작동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700년 전에 하회탈은 지금껏 그 마을 사람들이 뭐 박물관에 뭐 이런 감시 체계 없는 곳에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서울 도심에 있는 그런 그 국보 1호 문화재를 우리가 문 앞에 보면서 태워 먹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화가 없는 것은 불 끄는 문화가 없다는 거죠.
시골에서 불 나면 어른들이 소방훈련 하나도 안 받아도 불이 났는 그 지점에 가서 물을 갖다 동기를 갖다 붓는데, 예. 그리고 불이 많이 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접근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곡괭이나 뭐 낙 같은 거 짱대 가지고 지붕을 확 헤쳐가 그쪽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집 지붕에는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기하 지붕 같은 데에도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멍석을 깔아서 또 물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기하 지붕 같은 데는 그냥 물 뿌려도 그냥 흘려내려 버렸죠. 그래서 멍석을 깔아가지고 물이 젖도록 해가지고 이웃집에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 숭례문 불 끄는 감수 우리나라 최고의 소방대가 무슨 뭐 불 끄는 훈련 그 하는 거 보여주려고 중계하니까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붕에 계속 물 쏟아대고 있어요. 지붕에 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건 물밭이에요. 아무리 물을 많이 쏟아부어도 그거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는 계속 타가지고 결국은 다 태워먹은 거 아닙니까? 이 불 끄는 기본 상식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 끄는 문화도 없고, 예,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가 없어서 결국은 예, 국보일로를 태워먹는, 아마 세계 유사 이래로 아마 자기 나라 제일 보물을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태워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뿐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기막힌 것은 서울시에서 청사가 사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장비 동해가 쇠망치로 때려 부수는 일이죠. 예. 저는 그것은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대서부를 폭파시킨 거나 똑같은 문화재 테러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권력이 말이죠. 예. 그러나 그것은 다 합법적입니다. 공권력은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그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문화사회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예,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탈레반 정권 그 나쁜 놈들이나 그러지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이를테면은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그 북한 을 그 테러 국가에서 해제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은 테러 국가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이 테러 국가로서 전 세계 평화라든가 예, 우리 나라 삶에 어떤 위협이 있었는가? 잠정적인 위협이 있었고 국제적인 위협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런 것처럼 전면적인 온 지구인들을 인류 사회 전체를 예, 금융 위기에 몰아넣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그런 테러를 경제 테러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테러는 지금 세계 경제를 반토막 내고 절단 내고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죽고 굶주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는 항존하는 전 세계를 한꺼번에 경제적으로 테러하는 이런 위험한 사회에 우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얼굴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회에 대해서 탈레반 정권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집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모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최초의 경험인데도 지금 다 잊고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죠? 네, 출생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자기 출생할 때의 순간 기억하는, 그것도 한두 살 때의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일생이 시작이고 아직 아주 충격적인 경험인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 말씀으로는 입에 밥풀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대사 또는 상고사 모르잖아요. 예. 우리 고대사 연구하는 국사학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고조선이 생긴 지가 전에는 BC 8세기 경이다 그러다 요즘 자꾸 유물이 나오니까 이제 BC 10세기 경까지 올라갔지만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기에 보면은 BC 2333년인데, 예. 그래서 국회에 증언하는 뭐 우리 원로 학자들 보면은 BC 8세기 이전엔 돌독이 들고 살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돌독이 듣고 뭐 그냥 옷도 안 입고 원시인 생활을 했는데 무슨 그런 일이냐고 국회에서 증언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국사학계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라미스는 BC 3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2000년 뒤까지 아직도 돌덩이 듣고 막 헤매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삼국유사예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조선 건국이 BC 2333년이 있고 고조선 이전에 환웅이 세운 신시가 있고 당군이 고조선 세운 시기가 BC 24세기인데 여러분들 그 기록에 의하면은 당군과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당군의 행적은 고조선 세웠고 도읍지를 세운 옮겼고 1908세를 살다가 아사대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누가 했느냐, 환웅이 한 겁니다.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환웅이 삼위태벽으로 내려보냈고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가져왔고 그래서 주곡, 주명, 뭐 주병, 그 주선악 뭐 이렇게 해서 360묘사를 다스리면서 제세이화했다. 이거 다 누가 했어요? 환웅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연구하는 국사학과 교수 학자들이 다 당군은이라는 주어로 천부인 세계를 받아왔다. 뭐 홍익인간의 이상을 세웠다. 뭐 고조선 이념이다. 처음에 고조선 이전에 그거 다 한 겁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막 전부 착각해 가지고 당군을 주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당군 이전에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군 이전에 BC 24세기 이전이라면 그 환웅이 세운 이 정말 찬란한 문명과 홍익인간의 이념과 그 다음에 주곡, 주병, 뭐 주명, 뭐 주선악 이런 것들 해가 360묘사를 다스리고 제세이화한 거 이거 누가 했느냐? BC 2333년 이전에 환웅의 신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만 있는데 그 증거문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홍산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BC 4000년, 3000년, 뭐 BC 5000년, 6000년까지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기록과 증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고대에 있었던 우리 역사의 고대사,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고조선을 인정하고 단군을 숭배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민족 오시조는 단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단군 이전에 환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조 자체도 환웅으로까지 소급해야 되고 고조선 이전에 신시 국가를 연구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홍산 문명을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면서 고국이라, 홍산 고국이라 자기 역사에나 기록과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역사 영역 밖에 있는데 지금 그걸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는데 우리는 기록에도 있고 얼마든지 연관성을 지울 수 있는 옛 고조선 영역 안에 있는 그 고고학적 유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류라고 하는 것, 뭐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한류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전에 미류라고 한 적도 없고 인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일본 문화의 영향도 컸고 미국 문화의 영향도 자기들 나라에 많이 왔지만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오직 한국 문화의 대단한 영향력을 특별히 느껴서 한류라고. 한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밀듯이 자기들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연구하는가? 아주 부정적으로 연구합니다. 외국에 가서 문화인류학 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류는 서구 문화 추종주의에서 빚어진 것일 뿐이다. 또는 서구의 천박한 삼류 대중문화 흉내내기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한류에는 한류가 없다. 그렇게 해요. 거기 어디에 한류가 있나? 저 서양 대중문화 흉내낸 거지. 한국적인 것이 없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한국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한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부정하거나, 근데 좀 객관적인 사람 도무지 한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수수께끼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아키코라고 하는 어떤 일본 아줌마가 저 안동에 가끔씩 와서 저하고 만나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 안동에 들리면 저하고 만나는데, 얼마 전에 와서는 그래요. 자기가 중국은 남산에 언제 갔더니 그쪽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당신 한국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어디 가면 자기를 한국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20년이나 한 30년 전에 외국 가보세요. 예, 당신 일본서 왔어? 일본은 아유 재피니스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가면은 당신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묻는다. 안동대학 졸업생 중에서 이영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뭐 선교 활동 센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 계통의 그 센터장인데, 한 4, 5년 전부터 그 자기 친구나 뭐 손님이 오면은 파리에 있는 중국집에 식사 대접하러 가면은, 전에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던 그 중국집 주인 아줌마가 자기가 가면은 늘 가까이 와서 서빙을 직접 하고 요리 한 접시 더 가져오면서 뭐 핸드백도 물어보고 이 옷은 한국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묻는다.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온 사람도 그 드라마에 잘 몰라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몇 번씩 본다는 겁니다. CD로 끄어가지고 중국에서 우편으로 오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돌려보는 그룹이 있대요. 중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뭐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아. 예, 안동 출신 아가씨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 자기 일을 보는 눈빛이 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을 보는 눈에 콩깍지 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한류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 한 4, 5년 전에 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갔었는데, 비행기 타려고 그 공항에 딱 들어가니까 공항 로비에 사람이 전부 다 밀랍 인형처럼 막 이 동작이 정지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보니까 이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쭉 나오는데 보니까 뭐 무슨 상해 그런 거 한국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때 배웅진이 나오는 거 뭐지? 겨울연가인가요? 예, 겨울연가 마지막 해를 그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그걸 막 예, 보느라고 혼 사람들 거기 혼이 다 빠져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지금 2년 전에 그 일본의 경우 일본 그 아사히 신문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있어요. 그 주간지 첫호 특집호에 특집호가 뭐냐면은 배웅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류에 관한 특집 기사인데 첫호 일본 대신문사 첫호 주간지 첫호 기념 그 특집이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숫자는 줄었지만 그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에는 200만이 좋아했는데 지금 20만이 좋아하고 있다. 아직도 배용준이를 좋아하는데 그 열기로 말하면 200만이 좋아할 때나 20만이 좋아할 때나 질량은 같아. 논지가 그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어떤 건데 연연학회가 있어요. 배용준 학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교수가 학회 가서 발표하고 소감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어놨냐면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해봤지만 이 학회 연년 학회만큼 학술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은 적이 없다는 거죠. 다른 학회 가면 학자들이 전부 지 아는 체하고 남 학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감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배웅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 추정형, 뭐 스토크형, 뭐 그런 걸 막 유형분류하고, 예.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일본에서 다른 잡지에 소개한 것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배웅진에 대한 그 영향, 그러니까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주부들의 컴퓨터,
이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주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부들이 50대 넘으면은 컴퓨터 이제 내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해서 안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배용준이를 좋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배용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뭐 프린트도 하고 예, 사진도 프린트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 정보를 교환하느라고 예, 자동으로 교육이 되었고 그 바람에 예, 컴퓨터가 한 20만 대는 더 팔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문화사적인 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뭐 대장금에 중금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학자들은 이 한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류는 한국인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적 신분증이다. 그렇게까지요. 문화적 아이디 카드다. 이 자기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주 격찬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한류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미국의 대중문화, 천박한 대중문화 그 본뜨기 했다. 따라하기다. 요새 뭐 그 성형수술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같은 부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모습 자기가 정확하게 보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 한류가 어떻게 모든 문화는 시베리아에서 왔고 중국에서 왔고 또 근대 대중문화 현대 대중문화 일본에서 왔고 그래서 대중문화 개방 못하게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망한다고 해서 대중문화 개방 못하고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가 가서 중국도 석권하고 예, 일본도 석권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예, 상당히 석권하는 그런 한류의 바람이 일으켰다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예, 설명을 못해 그냥 아 수수께끼다 한겨레 20일 같은 주간지도 보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막 취재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아, 수수께끼라 제목 자체가 수수께끼다 한류의 수수께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디 모습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장점이 이 조건이 갖추어서 발련됐다. 우리는 고대부터 이런 거 잘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하는 그런 학술 때에도 뭐 조직해서 프레스센터에 그 발표도 하고 제가 그 기조 발표도 했는데 오늘 그 여러분들 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도 주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뭔가 고대에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문화가 예. 방위로 말하면 북방에서 왔고 지역으로 말하면 시베리아의 지역에서 왔고 민족으로 말하면 뭐 몽골족이나 뭐 알타이족, 퉁구스족에서 왔고 또 문화로 말하면은 이 유목 문화에서 왔고 뭐 종교로 말하면 사면지에서 왔고 이렇게 다 예. 이 우리 고대 고조선 지역 한반도를 비롯해서 만주 지역을 보면 가장 이 문화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기후적 조건을 가장 잘 갖고 있는데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저 퉁투라 뭐 초원 지역 아직도 지금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또돌이 생활하는데 거기서 우리 문화가 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일제 강점기 이후 예. 우리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주류 사학자들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진작 독립됐지만 우리 학문은 아직도 일제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주권은 되찾았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인 주권, 학문적 주권은 아직 못 찾았다. 자기 문화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규정했는 그 틀에 지금 아직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구석기가 공주 석장리에서 1960년대 나왔는데도 우리 교과서에서 10년 동안 그걸 못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가 없다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공룡천국입니다. 공룡유적 지금 막 나오는데 보면 뭐 공룡천국이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고인돌 왕국입니다. 세계 고인돌이 40% 내지 50%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 펼쳐놔놓고 고인돌 분포지역에 점을 찍으면 딴 데는 점이 있는 것만큼 60개 가지고 한반도 말고 나중에 다 찍어보세요. 있는 뜻 많을 텐데. 한반도는 40개에서 50개 찍어야 되면 새까맣게 찍어요. 특히 이 남서의 지역에는 새까맣게 찍어야 됩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고대 문화의 상징적인 유물 아닙니까? 그 유물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고인돌이 바로 고대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인돌조차 딴 데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금관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순금 왕관이 전 세계 통계를 내면 한 10개 정도 있는데 6개가 다 경주에 있어요. 순금 왕관의 디자인과 똑같은 금동관까지 합하면 20개 내지 30개. 그것도 독을 대거나 뭐 이게 묘지가 훼손돼서 나온 것이지 지금 개봉하지 않은 것도 발굴하면 거기서 아주 몇 개 나올지 모릅니다. 이 5세기 경에 번쩍거리는 순금 왕관, 화려한 왕관, 금관이 기원이 어디서 찾느냐? 19세기 민속품인 시베리아 무당이 섰던 샤먼의 관에서부터 기원이 했다. 지금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세요. 번쩍거리는 금관을 어디다 놔두고 있는가? 무속실에다 놔둬, 무속실에다. 왜?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세기의 순금 왕관이 어떻게 19세기의 민속품인 시베리아 무당들이 썼는 그 구달대 쓰는 관에서 오는가 이 말이죠. 그런 주장 누가 했는가? 1931년 하마다 고사쿠라고 하는 일본 고고학자가 그렇게 규정하고부터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규정하고. 그러려면은 신라 금관이 그냥 철제에 소박한 그런 그 무관이든지 아니면은 시베리아 무관이 번쩍거리는 황금 왕관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참이어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역사학자가 기본적인 선으로 나눠야 될까? 19세기를 가지고 왜 5세기 것을 기원으로 삼느냐는 거죠.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논의나 또는 그 결과가 아이들의 교과서에서까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의 원래 출발점, 상고사, 또 고대 문화의 정체성 이것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는 지금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문화적 특징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한류 문화도 다 고대 문화 보면 저절로 다 해석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제가 지금 뭐 50대 후반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 모습을 보면은 형님 모습이 얼른 얼른 떠오르고 전에는 형님 모습 보면은 아버지 모습이 거기 있어요. 제 지금 모습에 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옛날 우리 조상들의 유전자가 제 몸속에 지금 갈무리 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제 모습 보면 제 후손들이 어떻게 모습 나타날까 하는 게 여기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물, 이 페트병 이런 데 뭐가 있느냐? 다이옥신이니 뭐 환경 호르몬이니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호르몬이라는 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동물들의 아주 신경 전달 물질, 아주 미묘한 물질입니다. 이런 그런 게 어떻게 여기 무생명인 여기에 막 공장에 가서 막 몇 번 열을 가하고 뭐 이렇게 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아직도 들어있나 이거지. 그래 이런 물 마시면 여기 녹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에 쓰면 곤란하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예,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석유 제품에서 왔거든요. 석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예, 네. 공룡에서 온 겁니다. 공룡은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있다가 죽어가지고 그것이 기름이 되는 건데, 기름이 되는 걸, 액화 되는 걸 다시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고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아직도 호르몬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조상의 민족적 또는 문화적 DNA가 우리 몸속에 지금까지 흐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을 보면 과거를 알고 과거를 보면 지금도 알 수 있다. 우리 미래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사학계나 고고학계, 고대사 연구사들 이런 업적을 보면 과거에는 이 한반도를 비롯한 우리 민족이 살았던 지역에는 민족도 없고 문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민족은 다 북방에서 왔어. 예.
고조선은 물론이고 뭐 신라의 왕들도 박역거세도 또는 석달래도 김알지도 최근에 뭐 김씨 뭐 시조 뭐 방송에 특집했다고 그러대요. 어디서 왔다고. 저는 그 프로그램 못 봤는데. 김알지도.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2333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원 후에 세워진 서기전 후에 세워진 나라의 역사적인 이 상당한 기록이 있는 것도 다 외국에서 북방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석달래는 탈란 몽골에서 왔고 김알지는 알타이죠. 신라 김씨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알타이 사람의 후예라는 거. 그러면 한반도는 그 이전에 고조선도 있고 말이죠. 부여도 있어서 꼭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만날 왕은 딴 데서 와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탁 통치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억지니까요. 동북공정 말하면 뭐냐면은 고구려사를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학계에서 고구려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사 연구하면요, 대학에 취직이 안 돼. 교수가 안 돼. 하다 못해 백제사라도 해야지. 네. 고구려사는 또 북쪽 지역에 있어가지고, 또 잘못하면 또 북쪽하고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구려, 유명철 교수는 고구려사에 대가고 뭐 이런데도 이 교수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사학과에 못 들어가고 지금 교양학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훌륭한 학자를 진작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이 길가에 이런 연필 하나 있어. 아무도 안 주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주워 간 거예요. 가져갈 데 없어요. 고구려사 가져간 겁니다. 우리 역사라고. 예.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어느 날 자기 품속에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 이게 누구 거지? 이거 당신 거지? 당신 거 맞지? 누구 보고 그렇습니까? 몽골이나 시베리아나 퉁구스족이나 뭐 하여튼 시베리아 여러 종족에 보고 알타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라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그 양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식을 자꾸 사슴뿔하고 견주어서 해석합니다. 그건 사슴뿔이 아니고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펄이 되어 있고 봉긋봉긋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끝마다 이게 뭐냐면 새순을 넣는 살아있는 나무를 뜻하기 위해서 순이 살아있는 걸 봉긋봉긋하게 만들어 놓고 나무에 따라 놓고 고급 따라 놓는데 사슴뿔에다 왜 끝에 사슴뿔이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고곡이 왜 사슴뿔에 달아있고 나뭇잎이 영락이 왜 그거 달려 있습니까? 예, 신라 김씨 왕가에서 그거 왕관으로 지도자의 관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시조인 김알지가 계림에서부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신라의 왕호는 계림입니다. 당태종도 계림국이라고 이야기했고 박재상도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하고 대화할 때 계림의 신나로서 죽을지언직 당신 앞에 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도 다 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씨 시조가 바로 김알지고 계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림국인 거죠. 그 계림을 아이콘으로 상징한 거. 그 나무입니다, 전부. 맨 처음에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누가 보더라도 나무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이제 도안화 해가지고, 다양한 나무 다섯 그루를 해가지고 신성한 숲을 상징한 것인데 이걸 자꾸, 사슴뿔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008년 12월 5일, 며칠 전이죠. 4일 전에요. 예. 러시아에서 샤머니즘 전문가 하는, 라리사 빠뿔린스키아라고 하는 70대 난 그 샤머니즘 전문, 학자가 경주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이제 신라근간 설명해서, 노! 아니야. 이게 어떻게 시베리아, 샤머니관이 아니라. 사슴뿔 아니라. 사슴뿔은 한 쌍이지, 두 개지. 이게 뭐 다섯 개나 있고, 차주 세 개인데 이게 어떻게 사슴뿔이냐, 아닌데. 그리고 샤만은 킹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제정일치 시대 때는 샤만 킹, 프리스트 킹 뭐 이래가지고 왕인 동시에 샤만이 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샤만이 왕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왕은 사제자 노릇을 한 적이 있지. 왕이 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사제자 노릇을 하고 제의를 집전하는 주재관이 된 적은 있지만 샤만이 왕이 된 적이 없고 샤만이 왕이 돼가지고 장관 임명하고 강요 임명하고 그런 적이 시베리아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관련됐냐.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라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문명국가에 상당히 접어들었던 시대 때인데 어떻게 무당이 왕이 되겠어요? 왕은 지금도 대통령은 대사제입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 조선조에까지 종묘 대제의 주재관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은 천자도 마찬가지 하늘의 제사 지낼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대사제자가 되는 거지 사면이 왕이 되는 법이 없다는 거지. 적어도 시베리아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지. 70대다는 노학자가 그런 단호하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밝힌 연구가 제가 신라 금관의 기원을 밝힌다. 700쪽 책을 썼어요.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700쪽으로 썼느냐. 기존 연구가 하도 뭐 이걸 자꾸 비판하려고 하니까 길게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그런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 이론을 보면 북방에서 안 왔으면 남방에서 왔어.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에서 왔거나 또는 뭐 어디 그 서역에서 왔거나. 그래서 최근에 일본인 학자 요시미즈 천여호라는 사람은 신라 문화를 로마 문화 왕국이라고. 신라 문화는 다 로마에서 왔다고 그렇게까지. 예. 도대체 우리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당이 하는 국가지도 시베리아 샤먼에서 왔다니까, 샤머니즘에서 왔다니까, 어떻게. 예. 뭐 도대체 우리가 만든 게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비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 문화는 교류하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 교류가 바람직한 것이다. 왜 너는 우리 거라고 고집하느냐, 그렇게. 내가 우리 거라고 교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교류한다고 하면서 온 것만 이야기하느냐. 교류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인데 상업적으로 말하면 무역을 한다고 하면 무역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산 것만 이야기하네. 그게 어떻게 무역이고 교류냐. 도대체 우리나라 문화가 딴 나라에 간 거는 뭐냐. 그러면서 무슨 교류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유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의 이론 중에서 진화론 다음에 나온 것이 전파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파론은 벌써 하물갔어요. 전파론은 뭐냐면 세상에 문화가 두 가지 같은 게 있으면은 이 문화가 저기 갔거나 저 문화가 여기 갔다. 문화의 단일 기원선, 단일 발생 기원선, 이론론적 기원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유럽에서부터 그 문화가 고도로 발전된 수준 높은 곳에서 수준 낮은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문화는 유럽에서부터 전파되어 갔다. 이게 유럽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전파론을 펼친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문화가 어디 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왔는 것도 있죠. 불교 문화도 있고 유교 문화도 있고 다 왔습니다. 그러나 안 왔는 문화도 있는데 안 왔는 문화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례설을 펴는데 이걸 전파설인 줄 착각해요. 전례설과 전파설은 정반대입니다. 전파설은 자기 문화가 딴 데로 자꾸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전례설은 다른 문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문화는 전례설. 이게 같은 전파론을 펴지만 전례설은 종속적인 문화 이론을 펴는데 전례설을 펴는 게 아니고 아주 용어까지도 도례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례설. 도례설은 어디서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일본 학자들이 자기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오는 게 도래죠. 물 건널 도자인데 우리는 어디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예, 북방에서 왔다고 유목문화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도래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까지도 일본 사람들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 동안 한 일본 식민지학에 부처님 손바닥에 그 안에서 군돈 타고 헤매는 손오공이나 준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21세기 문화 세계라고 하는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우리가 우리 주장하면 돼요. 맞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이게 니네 거지 하고 연구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몽골에 갖다 바치고 알타이에 갖다 바치고 퉁구소에 갖다 바치고 또 엔테족에 갖다 바치고 무슨 시베리아의 종족이 엄청나게 많은데 처음부터 시베리아에 갖다 바치고 이게 니 거다 이건 니 거다 여기 있는 거지만 우리 거가 아니고 니 거다 하고 갖다 바치는 거죠.
만약에 몽골이나 시베리아에서 또는 알타이에서 너는 옛날부터 우리 속국이었고 우리가 다스렸기 때문에 중국처럼 동북공정하면요 그 사람들은 연구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은 쟤네들이 억지로 연구해가 끼워 맞추지만은 예.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연구해놓은 거 가지고 너 아무개 학자가 이렇고 아무개 학자 봐라 이렇다. 예. 그런 우리가 사태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 예. 우리 학문이 여전히 식민지학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사에 관한 자료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의 기록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역시 상국유사에 있는 고조선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당군신나라고 그러는데 당군신나라는 말을 누가 썼습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쓰여진 말입니다. 우리 기록에는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이 고조선이라 상국유사 제일 첫째 고조선인데 일년선사께서 그 역사의 서문을 썼어요. 그 상국유사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개의하고 계력난신을 이렇게 유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데 옛날에 원래 성인이 태어날 때는 개의한 것도 있고 신의 한 것도 있다. 이걸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거 쓰고 제일 처음에 쓰는 것이 고조선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구진날 거기 쓰는 겁니다. 그것을 제왕운기에도 있고 응제시주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어디에서도 당군진나라는 제목을 붙인 적이 없어요. 전조선기 하든지 당군봉기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과 출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 때 와가지고 어느새 일본 사람들이 이게 너네 역사가 이거 아니다. 이건 역사가 아니고 신나다. 그러면서 당군신나, 천암서리도 당군신나 그러다 이제 당군신나가 됐어요. 당군신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당군은 신나의 주인공이고 신나의 주인공이 세운 역사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교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재에 뭐라고 했냐면 신나와 역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 신나가 사실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나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 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쪼여죠. 그래서 그런데 역사학자들도 다 제목을 당군신나 영국 당군. 저도 당군신나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신나란 말도 미스라는 서양 말을 일본 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 이전에 신나란 말이 우리 문헌에 없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봄풀이라고 해요. 봄풀이. 제석 봄풀이, 성주풀이, 서귀포 본양단 봄풀이. 이와 같이 무엇의 근본 내력을 태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본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요소가 고조선 상국유사 고조선 조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설명한다. 고조선 본풀이 이렇게까지를 하죠. 본풀이의 한자 말이 뭐냐? 본기입니다. 고조선 본기. 예, 우리 말로는 고조선 본풀이 본을 푸는 거죠. 성주의 본향이 어디매냐?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인을 하는 성주풀이. 그 성주 본풀이거든요. 본향풀이는 본향을 푸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냐면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을 할 때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구슬을 할 때 무당들이 어떻게 하느냐? 작은 구슬을 할 때는 그 신을 모시는 성주굿 할 때는 성주신이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이 성주신을 모신다 해가지고 성주풀이를 하는 순간에 성주의 역사가 재현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런데 큰 구슬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천지왕 본풀이 대포도 엎친 그래가지고 천지 개벽의 순간부터 우주가 처음 열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막 세계사를 다 우주사 세계사를 다 읊어 해가지고 산맥이 지형 형성되고 그래서 지금 예, 서울시 한양 여기 어디 아무개 여기 출판문화에 관해서 임재해가 구슬을 하는데 예. 오늘 한류부와 민족문화의 전체성에 관해서 이 구슬을 하시는 게 다 여기까지 다 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치 가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하고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지식으로 전달했지 현재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본풀이는 구판에서는 그거는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에 과거에 있다. 그게 구세의 기본적인 문제.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 이 환자의 원인이 어디 있냐? 전에 할배가 억울하게 죽어서 거기서부터 버렸다. 가족사를 풉니다. 민족사를 풉니다. 세계사를 풉니다. 우주사를 풉니다. 그래서 우주사, 세계사, 민족사, 가족사까지 다 노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굿입니다. 그런데 이 굿을 그냥 미신이라고 그렇게 해요. 내가 임재가 오늘 착하게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사 자꾸 뭐 교통사고도 나고 아들도 뭐 병이 나고 뭐 돈도 사기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뭘 잃어보기도 하고 뭐 재수 없는 일이 자꾸 있어. 그 이상하다. 원인이 어디 있냐? 아이고, 할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그 원난을 풀어줘야 돼. 그 가족사를 찾아. 가족사에 응어리진 걸 맺힌 것을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 대부분은 과거사와 관계 있어요. 오늘 남북관계, 예, 일제 식민지와 관계 있잖아요. 독립을 잘못한 거죠. 좀 늦더라도 우리가 자력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분단이 안 돼야 되는데, 타력적으로. 예, 소련과 미국이 와서 이거 독립시키니까 이게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예,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예, 우리 그 조선조 후기에 뭐 이 정치의 이 문란 이런 것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우리 식으로, 예, 고조선 본풀이 가면 고조선이 어떻게 태초에서부터, 예, 쭉 생겨나는 그걸 쭉 풀어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그게 우리의 가장 오래된 사료서 저는 이것 가지고 고조선 이전까지 신시까지 연구하고 이거 홍산문명까지 풀어서 연구하는 논문을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당군학계 이제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학을 본뿌리 사학해야 된다. 이해치카만 이야기해 보였어요? 없어요. 그건 지식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 역사 서재의 역사 역사학자들 썼던 역사책 여러분들 그것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고 예, 고조선 본뿌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머릿속에 저장된 이야기가 우리 역사를 살도록 합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논문 쓰고 역사책 써가지고 서재 꽂아 놨지만 그거 읽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 됩니까? 역사학자 일부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전설화되어 있고 구타되어 있고 신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화되어 있어 머릿속 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역사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역사가 더 중요하다. 역사학자들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선사시대가 무슨 말이 되느냐.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데 역사 이전의 시대가 없어. 인간이 살면서부터 역사는 있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록 역사의 시대, 쓰여진 역사의 시대와 구전 역사의 시대, 구술사의 시대. 구술사가 예, 당구신나로 지금 전년에로다 곧 기록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법을 성문법만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문법도 법이잖아요. 그건 법의 양식만 다를 법이죠. 그 성문법 없을 때도 불문법이 있었어요. 오늘날 막 육법전서가 이따만한 책으로 있는데 이게 이래 있어서 오늘날 법 문화가 잘 지탱되느냐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법전이 없고 기록된 법전이 없고 법 내용이 모를 때 구전으로 그 문화적으로 간수법에 의해서 있을 때가 법 문화가 정말 잘 지탱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 문자 없는 사회에서는 간수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정말 법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선법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쓰여진 육법전서 시대 이전에 불문법 시대가 있어요. 기록문학만 문학인가? 아니다, 이거죠. 구비문학도 문학이다. 이제 구비문학이 문학이 된 지 오래전입니다. 학회도 있고. 서양에는 물론 구술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골 마을에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입양시절부터 누구였고, 뭐 역사가 다 마을로 전승되지. 그 마을사가 우리 마을에 역사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그 마을에 역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오만 불손한 역사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선사시대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뭐 이런 역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오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우리의 고대사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다행하게도 이 고조선기와 같은,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환웅의 신시국가 또는 그 이전 한인부터 역사가 상당히 흥미롭게 잘 정리되어 압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중국의 역사책에 우리의 갓난 역사 기록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한류 문화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예. 그 우리 역사에 관해서 아주 믿을 만한 책으로는 후한서 동의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한서 동의열전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동의족들은 천성이 유순하고, 여러분들 어디 그 유인물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순하고, 도리로서 다스림이 가능한 까닭에 군자국이자 부사국이라 하였을 뿐 아니라 공자조차도 동의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의라고 하는 것은. 13마리 다섯 개죠. 하나는 민족성을 이야기해요. 천성이 유순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체제입니다. 뭡니까? 도리로서 다스렸다. 윤리로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쇠 말은 군자국이라. 여러분들 군자보다 더 이상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양적인 용어로서. 근데 바로 군자국이라고요. 군자국은 그래도 합리적인 말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군자국이자 불사국이라고 했어. 이거는 완전 신성국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나라예요. 불사의 나라라고. 그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저런 가대망상주의라고 그랬는데 하겠는데 중국의 정사에서 동의전 열정 그것도 서문 총론 첫 문장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누가 썼어요? 중국 사람이 썼죠. 뭐 더 끝내주는 공자도 동의에 가서 살고 싶었죠. 예, 이 다섯 가지 키워드 이것만 가지고도 야 고대 동의족이 어떠했는가 중국이 우러나는 최선진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살펴볼 말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의라고 하는 거 그러면 중국이 남만이나 북적이나 서흉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비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동의만 그렇게 했어요.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 동의하고 다른 민족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남방의 만은 그 조상이 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장이 우선이가 남만이다. 그 다음에 북방의 적, 다시 말해서 북적은 개가 조상이었다. 개에서부터 비롯돼. 개견 아주 개. 그 다음에는 여기는 서융인데 여기서는 강이라고 했어요. 강. 예. 이 강은 양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동이, 남만, 북적, 서융을 이야기하는데 딴 거는 다 점쟁이 내지 동물의 우선인데 동의는 어떠냐? 오직 동의만 대의를 따르는 대인들이며 그 풍속은 어질고 어진 이는 오래 살고 그래서 동의에는 군자국과 불사국이 있다. 이것 이런 문장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한서 동의열전 서문에 있고 그 다음에 허신의 설문해자에 있고 동의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논어에 두 군데로 나와요. 공자가 동의에 가서 살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논어에 당연히 나오죠. 논어 자한편에도 나오고 논어 공자장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논어 중에서 같은 문장이 이렇게 거듭 나온 데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뭐냐? 예, 조선 자한편에 보면 조선에는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양잠을 하여 명주를 짜고 범죄를 금하는 8조 법에 60여조의 법이 만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어질고 슬기로 교화를 행하여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후한서 동의열전 서문에 인용했던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여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의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까지. 여러분 동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동지방 그 항해를 끼고 있는 그 중국 일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부정하는 사람 동의는 이걸 만나지 우리 조선하고는 관계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공자는 곡부 사람이잖아요. 산등성 곡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뗏목을 타고라도 내가 목숨 걸고라도 동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뗏목 타면 중국이 내륙에서 무슨 뗏목 탑니까? 그럼 항해 건너가서 가겠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동의열전 서문에서부터 네대 꼰대 막 같은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믿고 말이죠. 무엇을 믿느냐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도대체 불사국이란 말이나 되는가? 예. 중국 사람들은 이 동의족을 특히 한반도 일대를 아주 이상국가인 군자국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불사국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후한대에서부터 그 진시황대까지 300년 동안 불사약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봉내산 삼신산이 있는 예 이쪽으로 막 동남동료를 선정하고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진시황 말년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망해서 죽었잖아요. 직접 보내니까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불사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직접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병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중국 역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건너 보내면, 중국에서 바다 건너 보내면 어디로 옵니까? 한반도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이 서문 말미에 보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동이는 토착민으로서 음주 가물을 즐기며 의관을 갖추고 비단 옷을 입었다. 동이는 토착민이었다. 떠돌이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자꾸 유목민족에서부터 찾는 거죠. 그래, 토착민이어서 음주 가물을 즐겼다. 요게 이제 밑줄 그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 한류 문화의 원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 술 잘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 잘 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관을 갖추고 비단 옷을 입었다. 비단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그, 아까, 그, 다른 데서도, 배를 짰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배를 짜서 비단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목민이 배 짭니까? 유목민들은 떠돌아 다니니 뭐합니까? 뜨개질 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목민들 가면 양털 쭉 뽑아가, 방추차 비르르 돌려가, 실을 쭉 뽑아가 감지요. 감고 뜨개,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어디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양자만 하려면 물레로 실 뽑아야지 방주자로 어떻게 그 고운 실 뽑고 비단 옷을 어떻게 그냥 뜨개질을 이렇게 짭니까? 그것은 배틀 놓고 짜야 돼. 배틀을 여러분들 유목민들은 집도 말이죠. 다 걷어가지고 예, 말에 얹거나 아니면 술에 한 술에 하면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 몽골로 가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게르라고 하는 거. 두 시간 만에 철거했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집인데 배틀 거당하게 지고 옛날부터 배 짰다고 하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정착생활을 했고 농경민족이고 비단 옷을 입을 정도로 양잠을 하고 배 짜고 해서 이건 정착문화를 누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털 가지고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의관정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한류 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음주 가무 여기 밑줄 그은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예. 다른 문화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서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고대 풍속을 기록한 거 있는데 예를 들어 부여의 연고라든가 고구려의 동맹이라든가 예의무천이라든가 또 변진만조의 기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키워드 요즘 말하는 열쇠말 찾으면 네 가지 남녀노소 네. 군치가무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군치가무 무리 지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췄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두야무율 밤낮을 쉬지 않고 예, 남녀노소가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주야무유로 했는데 연일 음주가무 그거를 하루 이틀 했는가 며칠씩 계속했다. 이것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고 이것을 언제 이런 축제를 또 언제 했느냐 하면은 예, 농경시필기 5월에서 10월에 했다. 농경시필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농경국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몽골 가보세요. 지금 축제 아직도 나담이라는 축제 언제 합니까? 8월, 7월에 합니다. 한여름에 합니다. 그건 농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몽골에서 씨를 심어봐요.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다 끝나요. 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농사를 짓는 문명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년에 농사를 세 번 지을 수 있는 열대 지역이 있고, 두 번 지을 수 있는, 그 아열대가 있고, 한 번 지을 수 있는 온대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짓는, 예, 초원지대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유목문화에서 우리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대 기록에 봐서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유목문화하고 결합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부터 가무, 음주 가무 이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런 것을 잘했다. 그것도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남녀노소 주양을 했다. 여러분들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거리 응원 축제, 붉은 악마들의 거리 응원 축제
지금은 잊혀가고 있는데 이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걸 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이걸로 풀면 다 풀려요. 남녀노소 너무했지. 붉은 악마에 뭐 그 남자 악마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기 악마, 할아버지 할마, 세댁 악마 뭐 남녀노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외국 사람들이 축구 경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붉은 악마 거리 응원 이거 보려고 막 트레이에서 내리고 막 이 붉은 티셔츠 입고 내리면서 막 대한민국하고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트레이에서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 남녀노소가 주야 모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축구 경기가 있다면 애들이 언제부터 모이냐면 10시부터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3시에 축구 있으면 뭐 2시간 남으면 아무리 늦어도 끝나고 오후 5시 끝나야 되는데 애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돌아오는 거죠. 주야무유했어요. 예. 남녀노소는 말하고 주야무유했는데 그게 한 번만 했는 게 아니고 예. 막 이 월드컵 끝날 때까지 막 연일 계속했대요. 그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독일 2006년 독일에서인가 뭐 어제 또 예,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 구호가 뭐 기적 4강 기적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신나는 계속된다 뭐 이렇게 막 구호해갔어요. 기적이 어떻게 두 번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나는 계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졌잖아요. 16강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 축구 4강에 들어가는 걸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절반은 히딩크의 공로라. 돈은 히딩크가 다 벌어갔어요. 연봉 엄청나게, 그러니까 국가재정 엄청나게 손실하고 각 기업에마다 골 넣을 때마다 막 히딩크 주고 또 막 광고 이렇게 할 때마다가 막 히딩크 돈 다 벌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월드컵 때 서포터즈 1위 단숨에 최강 간 게 뭐냐? 예, 붉은 악마. 일본의 울트라 니폰 따라오지 게임이 안 됐어. 서포터즈 최강인데 이거 국가재정 뭐 무슨 협회가 있어가 지원하거나 재정 넣어서 전부 시민의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외국 코치 불러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시민들의 자력적인 힘으로 단숨에 세계 최강 갔는데 이거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연습도 하고 단숨에 세계 최강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축구 경기 그 독일에서 2006년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는 깨졌지만 거리 응원은 우리가 하고 막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리 응원 축제가 한국에서부터 지금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축구는 뭐 4강 가기 계속되기 어렵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돼요.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계속된다. 왜? 이거는 우리 문화가 타고난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고대 그런 국중대 나라부터 할 때 이렇게 다 한 거죠. 온 국민이 모여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 축제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문화적 DNA 그것이 우리 몸속에 갈무리 됐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자 그게 자연적으로 자기 소질을 드러낸 거죠. 예. 한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방 기계 가라오케라고 해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에 가보세요. 가라오케가 얼마나 흥청망청하는지. 별 볼 없어요. 여기저기 조금 다문다문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노래방은 지금 면부에까지 뭐 한두 개씩 다 있고 막 안동 시내는 지금 이 그런 그 골목 12시는 초저녁이라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막 술 먹고 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 문화는 예. 2차는 필수고 3차부터 선택이라. 예. 여러분들 관광버스 타봤잖아요. 근데 관광버스 탔는데 이거 학자들이 외국에 가서 학술대회하고 관광버스에서도 교수들이 이런다니까요. 노래 부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백두산에 가서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하는 거 대부분 다 한족들이나 우리나라 관광객들입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가톨릭에 영세도 받고 해서 아주 뭐 상당히 열성적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강론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어디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성지순례 간다고 하지만 나도 가겠나 싶었는데 신부님이 나중에 미사 마치고 인사를 드렸더니 인교수도 다음 주에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서 아 신부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거기 어디 성당 앞에 관광버스 대회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렇다니까 수녀님이 있다가 뭐 좀 묵주 꺼내라. 그리고 뭐 유임을 하나 짓고 뭐 기도문 내놓고 막 묵주 이러면서 기도문 쫙, 기도문이 여러 가지. 그래 가면서 또 이제 성가 부르고 이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하니까 이제 미사를 봐요. 거기 순교한 분들을 에 대해서 거기 현지에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막 제가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막 그거 감정이 절실해가지고. 그 미사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환받은 절차가 12가지가 뭐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다 하고 뭐 읽고 또 뭐 한 구절 노래 부르고 그 다음 또 가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이제 부활하는 데까지 아마 그렇게 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그냥 반 예수님이 된 것 같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랬더니. 예.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관광버스 타니까 뭐 회장이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꺼내더니만은 막 그 안주 돌리고 뭐 소주 돌리고 막 음료수 돌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술 잘 못하거든요. 근데 뭐 술잔이 저한테 와가지고 잔을 떡 내면 아이고 저는 술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술 잘 못한다고 그렇게 빼는 거는 20세기적인 사고방식이다. 21세기에 뭐 그러냐고 그래. 막 나한테 막 머리에 들어부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먹는 척하고 슬쩍 붓고 이렇게 먹는 척하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뭐 또 나와서 막 노래 완전히 그냥 관광버스가 노래방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인교수도 망가지고 예 신부님도 망가지고 수녀님도 망가져. 그래서 저는 막 내려가지고 바로 집에 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다시 노래방으로 또 가고. 그러니까 가서 예수 십자가의 길까지 하던 데서 오던 그 성지순례 경건하고 그 신앙심에 대해 골똘한 마음이 그만 막 사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그냥 유행가 바르면서 그냥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사들을 가서 신부님 보고 아 신부님 왜 성지순례 갔다가 돌아올 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더니 내가 그걸 막 반납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랬더니 아이고 올 때 그거 안 하면 다음부터 성지순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한 노하우라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고난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서 독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술 소비랑 가뭄 음주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기독교 부흥회라든가 뭐 새벽 기도라든가 갑바위 입시철 때면 갑바위 가서 비는 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문화적 전통이 상당히 지금 원래 불교 문화의 전통, 기독교 문화의 전통과 다르게 한국 문화의 전통으로 재창조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옛날 우리 그 고대 축제. 여러분들 굿하면은 막 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순 우리말로 축제 서양 말로 페스티벌 또는 리추얼의 순 우리말이 굿입니다. 예, 이 나라 굿이죠. 국중대회 제천행사 나라 굿대 하던 그런 그 민족 문화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정신분석학적인 연구한 사람, 예를 들어 이시영 박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뇌를 잔의 운해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운해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문화죠. 예술적인 풍류 문화, 잔해적인 문화는 이성적인 문화죠. 합리적인 문화인데 우리는 원래 그런 문화를 타고났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언제까지 옛날 고대부터 역사적으로 지속됐냐면 고려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고려 때 팔간해 연등해 하면서 여러분들 고려 때는 우리나라 문예 부흥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걸 이제 통제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점잖아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것으로 그런 것들을 다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여러 노래들을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검열이 해가지고 다 없앴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노래 보면 기가 막힌 노래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전춘 별사 같은 거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고 닌가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이밤 더디 세오시라 이밤 더디 세오시라. 간절하잖아요. 요즘 사랑 노래도 이렇게 절절하게 노래한 게 없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도 이게 남녀 상렬지사에서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여러 노래의 풍부한 걸 생각하면 우리의 그 노래 문화, 이 노래와 함께 뭐가 있을까요? 가무, 춤, 이 풍류 문화가 얼마나 풍부하고, 예, 다양하게 존재했을까 하는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유교 문화에서 억눌려져가지고,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광대가 됩니다. 팔천이 돼. 팔천이 안에 백정놈 하고 같아요. 최상의 쌍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형님만 하더라도 집에 집구석에 통기타를 못 가져왔어. 우리 집은 양반 가문도 아닌데 아버지가 이거 어디 딴따로 며칠을 그런 거 아니더래. 이게 하나 사기는 샀는데 용돈 이제 축제가 사기는 샀는데 이웃집에 나누고 치고 하모니 가면 집구석에 몰래 가져와가 아버지 없을 때 불고 그런 건 딴따라고. 우리 형님 이제 60 한 서너 살 되는데 그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가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예 팔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임권택 감독은 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저도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 들어 있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밖에 국민학교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못 나왔잖아요. 예. 예, 임권택 감독은 중학교까지 나왔는가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 고등학교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 어디 그런 광대 짓을 해요? 영화 같은 거 만든다고. 예, 집에서 쫓겨나야지. 붓대 들고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가수가 나훈아하고 예, 남진인데 서로 누가 뭐 나훈아 편과 남진과 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랬을지인데 그때 대학 나온 가수가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에요. 조영남이하고 최희주이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 무슨 가수를 해? 예, 다 고등학교 출신. 중학교 출신이니까. 예,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달라졌어. 그런, 예, 예. 그래서 그 조선조의 유교 문화에 눌려져 있는 억눌림이 거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 무렵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낮에는 전부 다 점잔초 이렇게 된다요, 점잔초. 근데 밤 되면 어때냐? 우리 본래 문화가 나타나. 그런데 밤 문화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흥청망청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세요. 미국에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렇잖아요. 일본에 가보면 한 9시면 되면 가게 문을 닫아요. 10시 되면 어둑어둑 전부 온 시가지가 어둑어둑하고 빠딱빠딱 불이 있는데 가보면 24시쯤 아니면은 거기 뭐 빠진거라든가 아주 특수한 지점에만 불이 빠딱빠딱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잖아요. 안동만 하더라도 12시는 초저녁이랄까. 휘양 찬란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리조나, 피닉스 수도, 그, 아리조나 같은 데 가봐도, 예, 주립도시에, 그, 성도시에 가도, 예, 10시까지는 애들이 막 통기타 끼고 시내 청바지 입고 뭐 돌아다니는데, 11시쯤 되니까 완전히 안개가 사라지듯, 얘들이 다 도대체 어디 갔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는 이제 겉으로 드나, 오늘 밤에 되면은 이게 유흥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하면은 1996년까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모든 이 공연물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거는 사전심사 받아요. 예. 대중가요는 사후심사 받았는데 검열에 걸리면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리 검열에 걸리면은 금지곡 되면은 거기서 망하거든요. 공들여가지고 뭐 음반 다 찍고 한참 나가다 정부에서 금지곡 하면은 그건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금지가 안 되려고 다 가네. 그러니까 이게 창조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소질 있는 사람도 그거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아주 사전 검열만 돼요. 정태초이라는 가수가 거기에 한 거에 날 잡아가라고 하면서 금지곡 막 부르고 다녀가. 그래서 1996년부터 금지곡이라든가 영상의 사전 검열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시일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JSA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그런 거 나왔으면 작살나지. 어떻게 북한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침략하는 침투하는 거를 그랬어요. 그저 막 우리가 처부수는 뭐 오랑캐 침략을 받아 막 이렇게 막 아이들 단체로 가가 막 박수 우리 국군이 막 북한 처부수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 만들어가 다 히트쳤잖아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소질 있고 끼 있는 사람들이 스타로 이제 인정받았어요. 서울대 대학원 나와도 코미디언으로 가면은 인정하는 시대가 지금 바뀌었거든. 이제 그 사람이 스타지 서울대 나오는 건 스타가 아니야 이제. 붓대 들고 먹고 사는 건 스타가 아니야. 예. 이런 대중문화 시대를 바꾸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끼를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중국하고도 관계있어요. 전에는 주구장막인데 거치고 이제 교류가 가능해. 그러니까 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적인 그 억눌림에서 세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걱정하던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를 뭐 그 허용하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그냥 석권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잘해야 국제 경쟁력이 있지. 잘 못하는 거 억지로 잘하려고 해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요. 특히 돈 버는 일하고는 달라요. 돈 버는 거는 따라하다가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정원하던 놈이 사장보다 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분가해가지고. 그런데 문화는 따라해가지고 암만 따라해가지고 그거는 암만 잘해도 2등밖에 못해. 따라하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창조력이거든요. 자기 독창성이거든요. 자기 소질을 끼 있게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걸 잘했는데 그런 걸 잘하는 시대가 보장이 되자 그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예,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문화 현상을 그 자체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예, 옛날에 그 기록과 관련해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만큼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집을 자꾸 한 사람이 뭐 여러 채 가지려 하고 이런 나라가 아주 드뭅니다. 집값이 늘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신문의 전면으로 문제되고 집값이 오르내려다 뭐 이 정책에서 문제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특히 유럽에는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뭐 자기 집 안 가지고 있어도 그냥 트렁크 하나만 가면 그 집기 다 있고 늘 그 임대에서 자유롭게 살고 집 없는 서름 같은 것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어떤 교수가 말이죠. 백몇 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있어요. 그 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집 보급률이 이 106%인가 뭐 그래요. 뭐 그렇게 선진국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런데도 막 전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늘 집값 때문에 허덕이고 이런 게 뭐냐. 집에 대해서 옛날부터 독특한 그 집착이 있다니. 이게 정착문화가 가지고 있는 예,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목민들이 무슨 집이 뭐 필요해. 텐트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계속해서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예, 어디 이사 가더라도 픽업 같은 데 하나 싣고 이사 가잖아요. 우리는 뭐 몇 트럭. 저는 책만 하더라도 한 트럭 이상 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 유목문화에 기질을 하고 우리의 이 정착문화. 그런데 중국의 삼국지 위서동구쟁 고구려 쪼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음식은 절약하지만은 집은 번듯하게 지었다. 그리고 제사도 짓고 석을 지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고구려 사람들 보니까 희한하다. 음식은 보잘 것 없어. 그런데 뭐 집은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근데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를 또 짓고 그 옆에 서옥 사회집을 또 지었다. 간연한 처녀가 있으면 거기도 딱 해가지고 총각이 찾아와서 거기 살도록 하죠. 서옥제도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이 기본적으로 세 채 있었다. 본체 말고 제사하고 서옥하고 세 채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놀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집 초대받아 가보세요. 집 보잘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지금 한국에 관광 많이 왔잖아요. 관광 시건 즐기고 중국 북경공항에 내려서 자기 집에 바로 안 갑니다. 식당에 가서 고기 시큰 구워 먹고 가요. 한국에 와서 굶었어. 여러분들 한국 단체 관광 보면 뭐 5천짜리, 6천짜리, 만원짜리 먹어도 뭐 밥하고 국하고 나오고 뭐 반찬 몇 가지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 먹을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접시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요리입니다. DC가 하나의 요리예요. 그 자체로 다 먹는데 우리는 밥하고 국하고 있고 딴 거는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 짜온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메리치볶음, 콩나물 그 자체로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농사 짓는 사람들,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걸 먹는데 저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징기스칸 요리 같은 거 막
중국 사람들은 생일날 육류를 대여섯 가지를 산대요. 우리는 뭐 쇠고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기껏해봐야 쇠고기, 돼지고기 2가지 정도 가는데. 육류를 뭐 사슴고기, 양고기 뭐 이래가지고 뭐 몇 가지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전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문화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연구하면은 옛날부터 군자국이었고 불사국이라고 하는 고대에는 선진국이었었죠. 예. 선진국인데 그것은 바로 정착문화, 예. 농경문화, 그 다음 비단옷, 양자무비 발전, 길삼이 아주 그냥 옛날부터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유의 문화라고 보지 않고 이런 것은 무시하고 자꾸 예, 시베리아 사모니 집에서부터 왔다. 유목문화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오늘 자꾸 알타이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 란스테드가 아는 사람이 지금부터 그 한 70, 80년 전에 한 학설이에요. 그때 은학이라는 게 지가 뭐 은학을 하면 얼마에 우리 은어를 얼마나 알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때 초기적인 지식을 비슷하니까 그냥 했다고 그랬는데 람스테드도 말년에는 뭐냐 하면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알타이어가 반드시 대응한 산맥을 넘어서 인류 왔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반대로 갔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자들 그거는 기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은어학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김주원 교수 같은 분인데 우리나라 은어 개통론 다시 써야 된다. 이기문 교수님, 김방한 교수님 썼는 그 어느 개통론 전부 다 새로 써야 돼요. 지금 세계 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어는 고리버라고 되어 있어요. 고리버. 한국 외대 유재원이라고 하는 은학자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은어의 성과 같아. 그렇게. 어느 나라하고 개통 갈림 지울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초기적인 지식으로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렇게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거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독자적인 문화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시베리아 사모니 집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구슬. 우리 오늘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이 책을 보면은 한자 병용을 하니까, 예. 미국 교과서나 뭐, 다른 나라 교과서에 보면 한국 문화는 중국의 아류다. 일본의 패러디다. 문자 보니까 같거든요. 한자를 섞어서 썼다는 점에서. 그리고 샤멜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계 문명을 8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중국 문명권, 일본 문명권이었는데 한국 문명권을 탁 베풀었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문명,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문명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통용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두 가지. 콘퓨시아니즘하고 타오이즘. 유학하고, 공자사상, 유학하고 타오이즘, 도교가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힌두이즘하고 뭐니 부디즘, 힌두교하고 불교입니다. 일본에도 한 가지 있어요. 뭐였습니까? 예, 신도이즘이 신도이즘. 예,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샤머니즘. 한국인이네 뭐있네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권에 안 들어가요. 우리 스스로 그걸 부정하는데. 그래서 어느 번역학회에서 뭐 내 청중을 앉아 있는데 사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보고 임 교수여 나와서 뭐 한마디 하라 그래. 내가 번역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 그래서 뭐 스님도 나와가 번역을 하려면 불교에 직접 이 수도를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 또 누구 막 각자 이야기도 나는 그냥 어쩌다가 거기 가서 앉아서 들었는데 나와서 이야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번역에서 스폰서도 해가지고 하는 학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예. 굿이란 말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판소리란 말 번역하면 안 됩니다. 김치란 말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지게란 말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안 되는 말만 쫙 해요. 그거는 세계에서 유일한 말인데 왜 김치를 예를 들어 코리안 깍두기라고 코리안 닭강이라고 이야기가 되겠나? 그럼 김치는 김치라고 이야기해야지. 판소리를 말이지 뭐 코리안 뭐 그
뭐 오페라라고 번역해가 되겠어요? 그럼 판소리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굿도 굿이라고 해야죠. 코리안 샤머니즘 하는 순간에 이거는 시베리아 문화, 아류라. 예, 네, 그래서 굿은 굿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박수가 납니다. 예. 네. 외국 문화하고 같은 거는 번역하지만 이건 풀이를 할지언정 번역은 하면 안 된다. 그래. 우리말 그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한 7, 8년 전에 그, 미국에 무슨 주집대학인데 이제 생각도 안 해. 거기 가서 비교민사학회 삭설 때였어요. 그래서 구수의 구세 논리성과 뭐 합리성인가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Therefore I think that good is good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굿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먼저 굿을 굿이라고 해야 되는데 굿을 자꾸 코리안 자문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적 문화의 전체성을 살리려면 우리 고유의 문화는 발음 그대로 나타내고 그것을 풀이를 하되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굿이 정말 그러면 시베리아 자문집에서 왔느냐? 안 왔어요. 제가 시베리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안 가고부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여기서 무슨 문화가 있냐. 샤머니즘이니 사머니니 하는 말도 그거는 퉁구수족에 한정된 말이라 시베리아의 알타이 무당 샤머니 뭐냐 말도 몰라요. 그거는 깜이라고 해요. 깜. 무당을 깜이라고 해요. 우리 시조라 가는 브리아트족 그 저기 그 바이칼 호수가 그쪽 브리아트족 거기는 네 또는 버라고 해요. 무당을. 샤머니 몰래.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 통하는 말인데 이 지금 샤머니니 샤머니즘 하는 것은 17세기 네덜란드 상인이 퉁구수 거기 갔다가 그걸 알아가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그만 이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이와 같은 그 문명화된 종교가 아닌 무슨 신앙행위는 다 샤머니즘이라고 보통 명사처럼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국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되겠나요? 우리는 굿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굿이즘이라고 하든지 무당이즘이라고 해요. 예, 굿컬처라고 저는 그래서 굿문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 그 샤머니즘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신앙 방식 같으냐 반대 어떻게 반대냐 저쪽에는 엑스타시 상태, 무당이 탈론 상태, 예, 굿을 하면서 완전히 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걸 엑스타시라 어디로 가느냐 이계로 여행을 합니다. 이계는 뭐냐 하늘나라도 가고 지하 세계로도 가고. 그래서 거기는 무당 내린 곳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무당이 훌륭한 무당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에 막 올라가서 오랫동안 있다는 거라.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이야기. 예. 네. 우리는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반대입니다. 우리는 굿터를, 굿상을 차려놓고 신을 불러내려, 내림대에. 예. 신을 불러오는 거고, 저는 신을 찾아서 이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식을 서양용으로 말하는 포제션이라. 빙의, 신 들림 현상이고, 이거는 혼 떠나감 현상이에요. 탈혼 현상이고 이거는 다른 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현상 완전히 반대인데 이게 어떻게 같다고 하느냐 이것만 반대인 거 아니니까 딴 것도 굉장히 반대 실제로 그 시베리아에 가서 보면은 이게 샤머니즘하고 옹고니즘이라고 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다 옹고니라고 그래요 그 옹고니 대부분 다 동물신이에요 유목문화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시베리아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 또는 몽골 문화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차이, 또돌이 문화와 이게 그 정착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예, 신도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풀 뜯어먹기도 조금 또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주기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정착 생활하는데 신 찾아가 어디 갑니까? 신을 불러들어야지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 했잖아요. 마찬가지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택 생활 때문에 집은 물론 저 집을 뭐 그 텐트지만은 우리는 예, 구들 놓고 살았잖아요. 정착 생활. 여러분들 며칠 야영하는데 뭐 구들 놓습니까? 구들 놓고 살 때는 대대로 여기서 살라고 그렇게 구들 놓고 사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구들 놓고 사는 나라가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민면 난방 이건 세계적인 난방 방식. 앞으로 이게 저는 주거 생활을 변화시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수출됩니다. 그 타수켄트 있는 그쪽에 있잖아요. 우리 동일건설이 거기가 뭐 2만 호인가 뭐 그거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이 바로 가는데 하나가 이게 온돌 넣는 거죠.
2년 전에 그 상해 아궁이 상해 있잖아요. LG 회사에서 나온 아궁이 상해. 보일러 밑면 보일러 까는 거 있잖아요. 온수 보일러 하는 거. 1년마다 매출이 두 배로 오른다는 거죠. 북경 사람들은 이 온돌 난방 깎는 아파트 분양 받아 놓고 올해는 왜 빨리 안 치워 주냐. 이렇게 추위를 기다린다는 거죠. 예. 밍크 코든 산 아지매가 빨리 추워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세계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예. 이게 과학적이고 청결하고. 예. 근데 서양은 다 텐트 치고 여기 핫토필 피우다가 그 핫토필이 정착 생활하면 어디 가서 벽난로에 갔죠. 그 벽난로 자리에 석탄 떼고 장작 떼고 하다가 거기에 뭐가 나지했다가 측면 나지했다가 아직도 측면 나지. 측면 방, 난방하는 것이 유목 문화의 전통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민명난 구들 놓고 아래를 뜨뜻하게 써.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동계 올림픽이나 뭐 동계 아시안 게임 할 때 말이죠. 출전하지 않는 선수나 임원들이 이제 모닥불로 불재잖아요. 이렇게 불재에다가 어떤 선수가 이렇게 뒤로 째는 선수가 있어요. 그 유니폼 안 봐도 그건 한국 선수. 한국 사람은 안만 뜨뜻해야 돼. 뒤가 뜨뜻해. 왜?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 등이 따뜻해야 돼. 이게 바로 온돌 문화인데 앞으로 이 온돌 문화가 세계적으로 석권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전기 담요를 제일 처음 만든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여러분들 일본에는 난방 시설이 없어. 예. 그냥 그 집에 방 하나에 거실에 다다미 네모 파고 거기에다 보면 그냥 장작 불풍입니다. 거기다 물 끓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불 다 끄고 인걸불이 있을 때 재료 덮어놓고 그 위에다 나무 상자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불 덮어놓고 거기에 발로 거다 하죠. 예, 겨울에. 그게 얼마나 뜻이겠어요. 그리고 화재 나는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통에다가 그게 뭐 고다츠인가? 뭐 내가 그 일본 말 뭐 이 저게 이제 뭐라고요? 고단스라고 그래요? 예, 이 물때 이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양철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놓고 그걸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기 담요를 발명했습니다. 원래 전기 담요를 가장 먼저 쓴 것은 미국에서. 이 의료기구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질병은 한기가 나잖아요. 추워가 벌벌벌 뜨잖아요. 미국의 난방 방식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 담 그냥 담요에다 열선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는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딱 보고 상품화해가. 일본의 난방 시설이 없으니까 뭐 측면 보일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했어요. 예, 가츠요라는 그 일본인 친구가 내 연구실에서 대학원 공부를 한 2년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전기장판은 없대요. 세계적으로 전기장판을 제일 먼저 발견한 나라 우리나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일본에서 양용 덮어도 되고 깔아도 되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는 그러면 옥매트 있나? 그런 건 없대. 우린 지금 옥매트에다가 지금 막 벨리아난 매트로 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이 구들 문화가 이제 전기장판 발명하고 전기 온돌, 전기 판넬 발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스프링 침대가 들어와서 뭐가 됐습니까? 돌 침대가 됐어요. 예. 그게 온돌 침대입니다. 뜨끈뜨끈하게 하잖아요. 이게 독일의 의료기기로 판매됩니다. 여러분들 스프링 침대는 30만 원 주면 제가 사더래요. 돌 침대는 처음 나왔을 때는 300만 원대, 200만 원대 하다가 지금은 100만 원대로 예, 됐지만. 예.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오랜 정착 문화에서 온 예, 발명품이고 이게 지금 이 주거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앞으로 세계적으로 저는 석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모르고 뭐든지 외국에서 왔다고 유목 문화에서 왔다고 예. 샤머니 집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3년 전인가 미국의 그 헬스라고 하는 건강 잡지에서 세계 건강 식품 웰빙 식품 다섯 가지 뭐 들은지 아십니까? 요구르트 어느 나라? 불가리아 요구르트는 광고하는 거고 그리스 예 요구르트 또 그 다음에 올리브유 어느 나라? 스페인
예. 그 다음에는 렌틸콩, 인도. 예. 그 다음에 콩류식품, 일본. 김치, 한국. 이거 순서가 없어요. 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늦게 쳤죠. 이 다섯 개 식품을 가지고, 야, 우리나라 김치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냥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야, 이 다섯 개 나라 보니까 인도, 그리스, 스페인, 한국, 일본 빼놓고, 야, 문화적 전통이 뿌리 깊은 나라구나. 예,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강식품 정도 가지려면은 문화적 전통이 뿌리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 뭐 뿌리 깊냐,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서바나 언어가 지금 영어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세계를 섞어냈어요. 뭐, 콜럼버스고 뭐고 이게 항해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스페인입니다. 예. 그리고 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뿌리 깊은 나라다. 지금 2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경제 테러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0년 이상의 1만 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민족 문화는 예,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식품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면은 아까 요구르트 하니까 여러분들 불가리아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 고유 식품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목 생활하는 낙농국가 이거 다 가지고 있어. 몽골이고 뭐 이게 예, 요구르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구르트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야. 지중해 연안에 다 올리브유의 전통을. 여러분들 이란 영화 중에서 올리브 나무 사이로 가는 거 보면 막 올리브 나무가 그냥 숲처럼 돼. 올리브유 그렇게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거. 예, 인도의 렌틸콩,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죠? 네팔. 그것도 다 있어요. 이따만한 콩입니다. 예, 렌틸콩. 일본의 콩류식품, 두부, 콩나물, 그거 어디서 갔어요? 한국이, 우리가 더 원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실 우리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면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우리 거래요. 콩식품이 우리나라가 아주 원조입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김치는 우리 고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 공유하는데 김치는 우리 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조고. 거기다가 이 건강식품의 본질이 뭐냐면 채식입니다. 육류는 없어요, 채식. 그 다음에 콩류. 그 다음에 발효식품. 그 콩류, 발효식품, 채식, 우리 김치, 콩류식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LA에 말이죠. 예, 굿 사마리탄이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거기서 돈 꽤나 벌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굿 사마리탄 병원. 근데 한국 사람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 왜안 되느냐? 잘 먹어야 치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밥맛이 있는 사람은 병다 나은 겁니다. 안 아픈데도 밥맛이 떨어져 밥맛 없는 사람 이거 죽어가는 사람이야. 병이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뭐 치료를 했는데 뭐 한자식을 갖다 주니까 먹어야지. 안 먹으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병 들면은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식 갖다 주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뭐이 뭐예요? 그뭐 서양식 요리 뭐 이런 거 갖다 주니까 뭐 칼질하는 거 갖다 주니까 어디 밥맛이 나겠어요? 안 그래도 밥맛 없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 한식을 주문해 줘보자. 그래서 한식을 주문해가 갖다 주니까 아이 한자가 막 된장 냄새 맡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땀 뻘뻘 흘리면서 몇 글씩 먹고 그러더니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야 한국식에 뭐 이게 건강식인가 보다 분석을 해보니까 환자식으로서 최고라. 콩나물 무침, 멸치 볶음, 미역국, 뭐 된장국, 김치 이게 최고의 식품이에요. 칼질하고 여러분들 이 한약 먹는 데 가서 약지만 뭐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예. 가리 음식 먹지 마라. 또뭐 커피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다 서양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쇠고기 보다가 돼지고기 더 좋아합니다. 햄을 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음식이 얼마나 건강식인가. 우리는 건강식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오랜 음식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래요. 뭐냐? 산나물 먹는 거 우리나라밖에. 예, 다른 나라도 산나물 먹겠지.
예, 고사리도 뭐 중국산 고사리도 나오고 버섯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식당에 산채 정식 나오고 산나물 비빔밥 메뉴로 1년 4채 파는 나라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 특별히 이걸 위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산나물을 뜯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오랜 원시 시대 최초 시대부터 있었던 음식 문화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 그 산나물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 우리가 그거 정말 조사하고 지키고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게 웰빙식품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온돌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돌침대 발명하고 전기장판 발명하고 막 이렇게 온돌 보일러 발명하듯이 김치 때문에 뭐를 발명했느냐? 김치 냉장고 발명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기존 냉장고와 완전히 다른 체제의 냉장고입니다. 기존 냉장고에는 과일이나 채소나 생선이나 넣으면 김치가 씌어 터지는 건 물론이고 예, 쭈글쭈글해지거나 이게 누렇게 변색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냉기를 팬으로 돌기 때문에 그 건조해서 그래요. 그리고 온도가 자유롭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치 냉장고는 용기 자체를 차게 하는데 그 차게 하는 걸 0.1도 수준으로 미세하게 자동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김치 때문에. 김치를 보관하려고.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데 이게 생선이라든가 날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도 싱싱하게 그대로 보관, 생장고로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 IMF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절에 왔을 때 우리 가전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김치 냉장고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김치 냉장고 집집마다 다니는데 5, 6년 전만 하더라도 김치 냉장고가 바로 우리 주부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예, 가전제품 1호였습니다. 기존 냉장고보다 엄청 비쌌죠. 우리 집에도 지금 김치 냉장고는 있는데 아직도 돌침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문화, 문화적 정체성이 식문화, 뭐 저게 주문화 이것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파악을 하면은 예, 이 현대 문화의 경쟁력 경쟁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문화 이게 가무 음주하는, 음주 가무하는 이런 문화. 이게 바로, 예, 오늘날 그, 대중문화를 석권하는데, 한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됐다. 여러분들 그, 배우론을 썼는 그, 브라이언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 배우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당은 신성한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차드 혼비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론을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최상의 연기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무아의식에서 배역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무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이 집 할아버지가 내 몸에 실렸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자든 남자든 다 그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죽었으면 그때부터 다리 다치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무당한테 그렇게 씌어가지고 탁 그래서 뭐 그 아들이나 자녀냐 아버지가 살아나고 할아버지가 살아왔고 그 억울하게 지금 소문만 들었는데 예, 이제 오니까 막 울며 불며 저러 여러분 구판에 가면 막 이 가족 사이 비밀이 다 드러나고 해서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라고 하는 건 임재란 배우가 만약에 이수일이라는 배역이 딱 주어지면 그 순간 임재는 어디 갔고 이수일이 탁 돼요. 그게 훌륭한 배우잖아요. 그런 배우 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이 뭐가 있습니까? 신기가 있어요. 춤꾼, 무용가, 교수, 신기가 있어야 돼요. 가수, 신기가 있어야 돼요. 신기 없으면 안 돼요. 신명이 있고 신기가 있어야 돼요. 술 안 먹고도 취하고 언제든지 노래 부를 준비가 되어 있고 춤출 준비가 되어 있고 막 신명이 나요. 술 기운으로 취중해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명이 아닙니다. 그런 신명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오랜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그 역사의 줄기 속에 동아시아 세 나라를 비교하면 고대에는 우리나라가 으뜸이었고 중세에는 중국이 으뜸이었고 근대에는 일본이 으뜸이었고 현대 21세기는 다시 한국의 문화의 중심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대 우리가 으뜸일 때는 호혜 평등했는데 중세 중국이 으뜸일 때는 우리를 좋은 국가로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근대에 일본이 으뜸일 때는 세계를 침략했어요. 국제적으로 침략국가. 예,
우리는 고대 때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치우 천황은 안 그랬던가 봐요. 마구 일본, 아, 저기 중국, 예. 완전히 그냥, 침공해가지고 혼쭐 냈던 건데,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금 한류를 그런 식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 민족 문화의 정체성으로서 긍지 높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쉬지 않고 5분이나 더 써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